영상 수요 급증.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누구나 자유롭게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최근에는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도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제대로 편집을 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편집 세계에 입문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상 프로그램은 어도비가 만든 프리미어 프로와 애플의 파이널 컷 프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선 대부분 맥북보다 윈도우 PC를 많이 쓰실 테니 저는 그 중에서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와 관련된 간단한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영상을 접하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영상 작업을 요리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 즉 주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프리미어 프로가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한 주방인 셈이죠. 그리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앞치마 두르고, 요리 재료가 필요하고, 요리 도구도 필요하고, 재료 손질할 도마라든지 요리를 담을 접시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게 꽤 많아 보이는군요. 자주 접하고 손에 익으면 이 준비 과정은 쑥쑥 진행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프리미어를 켜보도록 할까요? 화면이 뜨면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진행할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시고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위치를 정해줍니다. 아래 내용은 단순 영상 편집만 할 거라면 굳이 손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 한가득 창이 뜨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영상을 조리할 장소인 거죠. 각가지 도구가 마련되어 있고 재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편집을 위해 시퀀스 세팅을 해야 하는데요. 시퀀스 세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설정하는 것인데 왼쪽 아래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새 항목, 시퀀스를 클릭합니다. 누르면 굉장히 많은 프리셋들이 나타나는데요. 프레임 크기, 속도 등 워낙 다양한 값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알려드릴 두 번째는 시퀀스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영상을 바로 우측 아래 공간에 끌어놓는 것인데요. 영상을 직접 넣게 되면 바로 그 영상에 맞는 시퀀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시퀀스를 세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이제 영상을 편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두 번째 시간엔 영상에서 가장 기본 그리고 중요한 컷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